들어졌어요. 스태틱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소드의 힘, 결국 이 강력한 보듀오. 최근에 서포트 누가 잘하냐 말씀드리면은 그 팬들끼리 얘기를 할 때 나온 선수가 세 명이 있죠. 마타 선수와 이제 메라 선수와 카이 선수. 그렇죠. 세 명. 카이 메라 라인에 마타가 확 치고 들어간 거죠? 네. 자, 서로 보고 믹스 대충면. 하지만 지금 꽝 부딪혔을 때 한타 구도 자체는 나지인 소드의 우세가 일단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캐는 댄스 탑 압박.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그리고 누노가 할 거 없는 정글러거든요. 자, 이거 잡겠다는 거죠. 이거 잡겠는데요? 이건 잡을 것 같죠? 이건 잡아야죠? 전멸도 없습니다. 네, 거의 무조건이죠 이거는. 와, 3대1. 예. 와, 이거 약간 비가 죽을 정도 지금 이거. 야, 트랩까지요? 야, 끝까지 이거 있었어요. 야, 야 이거 20분이었으면 써렌치 뿐이게요. 이거 이러면 다른 라인 좀 힘들어지거든요. 네. 자, 다른 쪽 라인. 야, 이거 뭐 밀죠 그렇죠. 정신 승리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누가 맞을까 그런 느낌이 있죠. 쏟아붓네요 그냥. 엄청 쏟아부었어요 방금 스킬을. 자, 타워쳐 많이 빼놨고 여기 비... 오, 진격파! 네, 뭐 킥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오, 오 잘 쳤어요! 트위치 아파요! 그럼 트위치 아파요! 트위치 아파요! 트위치 아파요! 야! 야, 이거 잡았어! 야, 잤나 슈퍼플레이! 이건 잤나? 야, 잡았죠 이거 또! 더큐! 와! 전멸대 절투! 이거 잤나가 만들었죠, 완전히! 그리 충격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네, 충격파에서 사실 예상범위 안에 있던 거고 잔나의 계절풍이. 네,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호응할 줄은 생각도 딜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충격파는 네. 그냥 뭐 시간 끌기용 막 이런 봐도, 느낌이었거든요. 네, 누가 봐도 그런 정도였는데 잔나는 생각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드래곤 가져가고요. 이러면 긁고 다 따라오지 않나요? 와치가 와치. 어? 아, 그냥 와치라서. 네. 그리고 1000골드 차입니다. 다 따라왔어요. 아, 1000도 아니죠? 네, 다 따라왔고 700골드. 제가 문제점이라 짚어드린 케이틴의 템이. 야, 이거를 이거는 뭐 허용 범위 안에 그건데 잤나 여기서 트위치를 밀치를 예. 그거는 타워워크에서 트위치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대박인 게 타워워크가 처음에 레온한테 들어왔거든요. 근데 밀고 독댐 때문에 어그로가 트위치로 넘어갔어요. 잤나가 레오나를 민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도 작용한 슈퍼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네. 네. 박승진 사의 미드에서 자르바의 트위치 잡고 네. 이상부장을 자르바는. 트위치 연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네, 트위치가 한 번 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케이틴의 템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느새 네. 스태틱의 곡괭이에 롱소드 두 개 힐 먹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글로벌 골드 차이 없어요, 600골드. 네네. 이런 말씀드린 그 바텀의 차이가 약간 좀 애매해진 거고 그저까지 다른 라인 사실 좀 멀쩡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모르죠. 이걸 나중에 이걸 나지니까 나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트위치 생존과 트위치의 성장이거든요. 네. 트위치가 죽는 것만큼은 피해야 됩니다. 케넬리 산드라의 어차피 그 교두보 역할이기 때문에. 딜이 거의 없어요. 네, 뭐 존나한다 쳐도 트위치는 살려야죠. 자, 바로 쪽 와드 치워주고요. 킬도 똑같고요. 지금 포탑 상황 하나 앞서는 상황. 글로벌 골드는 뭐 600골드 정도. 트위치가 이제는 막 혼자 매복으로 암살 노리고 막 이럴 타이밍은 지났어요. 연속된 전사로. 네. 캐넨 전멸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리산드라 캐넨 조합이 무시무시한 건 맞는데 어찌됐든 잔나를 쳐? 띄우고 충격파! 근데 딜이 오잖아요? 뒤로 띄워 트위치. 아 잡고! 레오나 트위치가 잡고! 캐넨이 왔어요. 캐넨까지 오고 이거는 오리아나 잡히죠? 어? 패창 안 맞았어요? 자 어? 아 음파 받고 시간 오래 끌었어요 그래도. 이걸 잡히죠 이거 잡히죠. 시간 엄청 오래 끌었어요?
오, 이속 빠르고. 어우, 시가슬로. 오, 이거는 무슨 영화찍 어우. 어, 무슨 무협 영화야? 오, 오, 야, 무협 영화 찍고 있어요? 스릴러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 이야, 야! 멋있게 전사. 야! 어, 근데 굉장히 무빙 좋았죠? 네, 할 거 다 했어요. 리신 점유했거든요. 부여대 다운 받겠는데요, 뭐 자기가? 야, 이거는 인생 무빙 한번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와치랑 누구였죠? 와치랑 에펠을 상대로. 네, 와치랑 에펠을 상대로 인생 무빙 보여주면서 전사. 아까는 팬이라면서. 네, 이거 이거는 500원 쓸 가치가 있죠. 네. 자, 누누. 보란 거 아직 쿨이 좀 남았어요. 레드발로 따라가야겠죠? 네, 일로 와, 돌아서 와. 자, 레드발로 따라가. 아, 이거 역주행. 이것도 이것도 좀 재밌대요. 멤버 쿨이 돌아오겠네요. 아, 오, 이 친구들 비클레피, 비클레피, 비클레피. 오, 이 친구들 잠깐 역주행. 리신이요? 리신. 왜 자꾸 역주행을 하지, 이 친구들? 아, 오리안한테 라이벌 의식 느끼고 있나요? 자, 나도 모르겠다. 아, 내가 한 수 위야.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아, 오리안한테. 아, 맞았죠. 탈락이죠, 이건. 네, 탈락이죠. 오리안한테. 오리안한테입니다. 어우, 스타워 밀었어요. 그 사람 밀었어요. 비드 밀었습니다. 어, 이러면 묘합니다. 아, 이러면 아니죠. 이러면 오히려 누누가 이득 본 거죠. 글로벌 골드 또 다, 그래도 600골드입니다 아직까지도. 어, 예술 점수는 오리아나. 실적은 누누. 네네. 그렇죠. 자, 그래도 일단 빠르게 오라클로 와드 치워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바론 갔다가 한 방에 확 기우는 게 낮은 소드 입장에서는 좀 두렵기 때문에. 네. 정신아, 바론 트라이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판 조합이 바론 먹기엔 좋은 챔피언들이 아니거든요. 아, 오리아나를 선택했네요. 다시 보네요. 어, 여기서부터 저 체력을. 네. 샥? 사실 음파 맞는 순간 저 이거 여기서 음파를 맞거든요. 네. 여기서 맞고, 아, 죽었다. 여기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력이. 네. 없어가지고 이거를 쉴드로 버티고 여기서 여기서 음파 피하고 반대로 가고 투척 피하고 큐로 점화 점멸 여기서. 네. 점멸하셨으면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탑에서 나타났어요. 딱 버졌고. 아, 불었어요 이거를. 레오나 잘 들고. 아, 근데 누누가 레오나 잡히죠? 누누가. 야, 누누 슬로우가. 캐넨 잡혔고요. 레오나 잡혔습니다. 리산드라가 업넬한테였죠. 그 경기가 경기가 묘해지는데요. 네. 글로벌 골드 지금 동일합니다. 100골드 차이. 차이 없죠, 글로벌 골드. 이게 좀 비등비등에 가서 장판 한번 잘못 들어가면 게임 끝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아니면 장판 잘 들어갔다가 트위치가 물려 죽든가. 네. 자, 오리아나 쓸데없이 편집하기 나왔고요. 곧 있으면 라바돈의 죽음 모자 완성됩니다. 케이틀린도 어느새 최후의 속삭임 채팅과 함께 완성시켰고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던 CS 부분에서 낮은 소드가 크게 앞서지 못하고 일부 챔피언을 오히려 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케넨이 지금 자르반을 앞서는. 네. 외에는 사실 뭐 딱히 큰 차이가 없어요. 케넨과 자르반도 저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케이틀린은 오히려 어느새 4킬 먹고 CS도 트위치를 앞질렀고요. 네. 아까 그 다이브에서 많이 흥했죠. 그나마 이제 오리아나 CS를 리산드라 다시 역전을 했다는 거. 자, 이거 옵니다. 자, 지금 자르반이 탑에 있고 여기 줘야겠네요. 아까처럼 목소리 정말 깨네요. 골드 역전 되자마자 다시 역전.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강타 싸움을 안 하네요. 그거만 내 상대야, 상대라. 혹시 있을까 해서. 네. 자르반 멉니다. 자르반 스플릿 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핑 찍었어. 여기 밀어라 그냥. 우리가 막 막는다. 어, 밀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캐넨이 오긴 합니다만. 피해 봤으면 한타도 해볼만 하죠? 자, 도망갈 준비 미리 해놓고. 어, 밀었는데요, 밀었는데요? 때리고. 밀었죠. 큐. 네. 네. 띄우면서 심지어. 네. 도망갔습니다. 블루는 죽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오, 야, 먹었어요. 강타. 아, 이러면은. 아까 썼어요, 드래곤 강타는. 딴 건 문제는 아닌데, 멘탈이 지금 막. 다스러지거든요. 어, 상대 블루 뺐고요. 먹고 왔어요, 블루. 그리고 다시 역전. MSH가. 정말. 특이하고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허허실실이에요 지금. 실효성이 있어요. 어쨌든 포탑 밀고. 네. 버프 상대가 뺐고 본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네. 아, 잘해요 진짜 하는. 예, 게 리듬을 챙겼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질겜 분위기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포장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 게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좀 경기를 팽팽히 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동일하고요. 포탑 상황 비슷비슷합니다만 역전 됐고 포탑을 하나 더 민 쪽은 MSH입니다. 이렇게 팽팽하다가 칸타모즈가 썰어요. 칸타모즈가 썰어요. 진짜 재밌겠네요. 예. 아, 못 이기겠다 이러면서 지금 북미잼도 아니고 MSH잼이죠. 네, 동부잼. 그 정도로 요약되지 않을까. NLB잼이라고 하긴 제가 좀 그렇네요. 네네. 저희 되는데 팀명이 MSG가 아닌 게 다행이죠. 자, 들어와요. 뒷선 들어옵니다. 자, 뒷선에서 입구. 와, 오리아나 끌었어. 야, 오리아나 창고 대박이었네. 자르바 한번 들어가고 좋냐. 근데 KT는 피가 없네요. 자, 미드 압박합니다. 나진 오리아나가 없다는 거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어? 빠이봤어요. 이거, 이거 마치가 좀 해냈죠 한번. 네, 정말 멋진 1.4였습니다 오리아나 추격파 못 쏘죽었네요. CC 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궁을 퍼부었기 때문에 소드도 생각 잘해야죠? 후속, 그니까 장판 조합은 장판이 빠질 때 힘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같은 타이밍. 장난 아니면 쏘아야 되는 거야 이게? KT님 왔어요. 자, 누누 궁 살짝 피해주고 복잡한 장판이 녹았는데 케이틀린이 딜이 지금은 템이 네. 무한의 대공이 아니기 때문에 딜이 크게 나오진 않아요. 소드가 저 라인에서 더 파고들면 사실 타워 때문에 위험한데. 자, 오리아나 옵니다. 네. 오리아나 나왔어요. 태그 배치인가요? 딱 선을 잘 지키네요. 충격파 있는 오리아나. 잔나 계절풍도 아직 있고요. 소드 무리 안 합니다. 무리 안 합니다. 집으로 귀환.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골 차이 별로 안 나요. 그쵸? 방금 한타가 우아하고 크게 이긴 것 같은데 안 납니다 차이가. 자, 그리고 케이틀린도 BF 대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자르반이 뚫어놓은 탑라인이 엄청 큰 힘이 돼요 지금. 걔네이 발 있게 오래 묶고 있어요. 네. 이거 탑 라인 정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자르반이 꿀꺽 템 잘 나왔어요 지금. 자, 누누도 살아서 이제 미드 쪽으로 이동. 우리아나 경찰 나고요. 물렸어요. 궁으로 밀고 리산드라 등장! 리산드라 좋아서 완벽 뛰었어! 대박 리산드라 EDC 좋아요! EDC 좋아요! 대박이죠! 중격파! 리산드라 잡아내고 트위치, 트위치를 못 누리죠. 야, 오리아나 좋아서 케이틀린 좋아서 딜이 없네요. 아니 이게 마무리할 딜이! 마무리할 딜이! 마무리할 딜이! 안 나옵니다. 잔나 아직도 살아있어요. 잔난 살았지만 케이틀린 딜러 없기 때문에. 왔어요 궁 왔어요. 잡네요. 누누 혼자 살았어요. 누누밖에 없습니다. 역시 뭐 라인전이 뭐니 해도 한타는 진짜 나중에 소드가 긴장되네요. 한타 때가 아니라 한타 끝나고가 긴장됩니다. 화면이 올라가는 순간. 자, 아래쪽은 케넨이, 미드쪽은 나머지 챔피언들이 억제기까지 노려주는 플레이 좋고요. 이건 억제기가 억제기까지는 억제기까지 가기에는 네, 부활 시간이 짧죠. 뒤로 빠집니다. 하지만 2차 포탑을 모두 밀었고 탑만 남은 상황. 잘 물었고. 아, 리산드라 대박이었죠. 위로 올라가서 네, 전멸궁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연스럽게 트위치를 못 때리게 되죠. 네. 그것도 딱 오리아나와 케이틀린 가장 네. 중요한 챔프 둘을 물어버리는 바람에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리아나 케이틀린이. 여기서 와치 선수가 오리아나 마무리한 것도 컸고요. 골드는 5000골드 많이 벌었고요. 네, 이제 좀 벌어졌네요. 한타의 패배 이후에 포탑까지. 근데 아직까지 오리아나의 화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수는 좀 있어요. 자르반 궁 달고 충격파 대박 한번 딱 나오면 또 모르거든요. 그 대상이 트위치. 그렇죠. 리산드라가 되면 안 돼요. 리산드라는 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블 심연의 홀. 케넨은 이제 라바돈의 좋은 모자 준비하고 있고요. 더 맞으십니다. 케넨 CS 5킬 활약 좋고요. 네. 트위치도 어느새 뭐 6킬이 되버렸네요. 반차 두 번의 승리가 네.
야, 근데 캐틀린이 1대 수밖에 없네요. 네, 네, 템도 지금 잘 나오고 있어. 진짜 템이. 어? 어, 어 이거. 어, 도망. 예측했어. 아, 한번 바꿔주고. 트위치. 중쳤어요. 자, 캐는. 두냐? 오, 이샷다. 충격파가, 아, 이거 오려라! 야, 이거는 진짜 바로 역킬 사이즈 나는데, 이거 송이 만들었어요! 오리아나 궁 못 죽었어요. 잘 밀었죠? 릭산드라가 오리아나와 바꿔줬습니다. 네, 미션이 좀 멀어가지고. 네. 이거 충격 박단 나오면서 큰일 날 수 있었는데, 네. 송 선수가 이걸 오리아나를 녹이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체감 많으니까 바론 핑 찍어줍니다. 눈으로도 멀고. 어, 이거 바론 가는데요? 오히려 수적으로 불리한데 바론 누가요? 이거 못 막죠? 집에 갔다 온 타이밍이라 트위치 키리 세단 전자하에. 가능합니다. 위치가 최후의 속삭이 곱게이까지 지금 잔나 눈위치 계속 체크하고 있고. 와치 잔나 큐 쿨차지. 와치 와치 쿨차지 잔나 큐 리신 계속 떠. 아유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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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치 와치 누누 전사 원플러스 와. 차마 눈으로 보기 싫어서 뒤돌아 있었어요 누누가. 누누라 진짜 위험했는데. 그러니까요.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일 쫄깃한 상황이었죠. 아 누누 지금 벽에 머리를. 네. 하, 아, 한숨 쉬는 약간. 네, 벽에 네. 머리가 박혀 있어요 지금. 네. 안 하얀, 보여. 하얀 방을 생각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솔룡. 파란 팀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까지 이제는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000 골드에 바론 버프까지. 네. 우리나라 성장은 잘했는데 뭔가 한타에서 계속해서 먼저 끊기면서. 네. 충격파를 못 써요. 제가 본 한타만 못 쓴 게 세 번 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그런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요. 리산드라, 캐넨, 리신이 무식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특히 리산드라가 대놓고 지금 네. 우리나라 물고 있어요. 리산드라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존냐가 있기 때문에 또 캐넨도 존냐가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 못하는 게 아니고 송소수와 리산드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장시키. 아 지금 트위치가 무한의 대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트위치 딜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트위치도 잘 컸어요. 네, 정말 잘 컸죠. 상대적으로 트위치가 크게 되진 않습니다 지금. 네, 무한의 대검 뭐라고 하면 차이기 때문에. 네. 어 무서워. 어 정면까지 이건 약간 네. 오래나 공 간잖아 이제. 어? 자 리신? 오! 잠깐 또 오늘 아 순간시키! 아! 떠버렸어요! 그런데 자 트위치! 트위치! 아! 안돼 흡혈을 못 이겨. 알았어요. 트위치를 못 잡네요. 자르반! 오! 오 그래서 캐는 연사? 아! 데미지 속 데미지! 오! 아니 이건 어? 막는 분위기? 이걸 이거 막았죠? 막았습니다. 어? 트위치 어, 앞에 나오면 좀 위험하죠? 자르반이 뒤로 빠지면서 약간 트위치의 딜로스를 유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캐는이 못한 게 아니라 안에서 시간 끌은 거죠 엑스페션 선수가. 그렇죠. 네. 정조 그 비정의 한 발에 죽은 게 약간 믹스였던 거고. 자 그 와중에 자르반이 탑 2차 밀어놓은 게 또 한 번 요건을 발휘하고 있죠. 탑 밀리고 있어요. 네. 저 사인 잃어버린 CS가 보지 못하거든요. 이쪽 상황을 좀 볼까요? 지금 아래쪽만 봐서. 네. 충격파 이후에 리산드라도 어쨌든 플레이 갖고 해서 궁을 못 썼어요. 결국엔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던 것 같은데. 여기 쪽에서 차지. 네, 여기서 이제 자르반이 어그로를 빼는 장면이었고요. 네. 이거 따라가느라 트위치가 딜로스가 생겼고 그동안에 잘 성장한 케이틀린이 캐넨을 마무리하고. 이게 좀 여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늦었어요. 궁도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러고 보니 궁이 있었네요. 자, 그래도 글로벌 골드는 여전히 낮은 소드가 7천 골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 좀 오리아나의 생존이 반복이 돼야지 좀 제대로 된 한타를 MSH 입장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버티면 네. 가능성이 있어요. 탑라인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죠? 유일한 희망이죠 지금. 네. 바론 버프 타이밍만 넘겨서
다음 타이밍 때 한타 오리아나가 계속해서 먼저 물리는 것만 좀 조심을 한다면. 네. 아 근데 지금 트위치가 풀스펠이라서 아 트위치 무한의 대검 나왔습니다. 와 딜 이거 이러면 딜 차이가 이제 나죠. 감당이 안 되는데요 이거. 트위치를 무조건 누겨야 되고 방금 전에 자르반이 그 플레이 잘해줬어요 사실은. 아 물론 트위치도 지금 누구 버프 때문에 딜 잘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네. 지금 트위치는 앞에서 막아줄 챔피언이 많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선수는 자르반만 보면 되거든요 그냥. 네. 기창만 한번 전멸로 피하면 됩니다. 자, 기창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충격반 좋았어요. 기강반 트위치가 안 맞았어요. 트위치가 안 맞았어요. 오히려 자 트위치는 안 좋은 기사자 전사 트위치는 안 좋은 기사자 트위치 트위치가 잘했어요. 깡패네요. 나머지 세 명이 트위치 보고 도망가야 돼요. 캐넨이랑 진짜 잘 싸운 건데 프레이가 케이틀린을 물었어요. 그리고 충격파가 피했어요. 와 거기서 만약 트위치까지 충격파가 들어갔더라면 다 끝났죠.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네. 트위치가 거기서 충격파를 피하면서 트위치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챔피언이 살아남았어요. 네. 국대 원딜 어? 어? 와드가 있죠? 저 와드 있는데요? 전멸 왔거든요? 다 이거 잡겠는데요? 은신 눈을 쫓아가고요? 넘어가고 어? 아 모르는 것 같죠? 아 도망갈 루트가 좋았네요. 네네 살았습니다. 달래킨 3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 딱 고르겠죠. 아 명장면이었는데 여기서 트위치가 딱 아, 안 맞았어요. 프리드 이게 케이틀린이 이렇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면서 딜을 잘 넣어가지고 네. 위험했고 잡나 이거 한번 밀어준 것도 좋았고요. 네. 문제는 여기서 프레이가 타겟팅을 아래쪽 튀어나온 케이틀린으로 순간 바꿉니다. 이게 대박이었죠. 이거 네 이게 대박이었죠. 그 결과 케이틀린이 도망갔기 때문에 캐넨도 못 잡았고 아 와, 저 캐넨을 못 잡았어요. 이런 장면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대협병이 정말 잘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 트위치만 갇혔더라도 네 어? 어? 잠깐만 자? 아 이거 좋네요. 아 저 일단이라고 저 그니까 좀 고정관념을 깬 플레이였어요 사실은. 자르반이 대놓고 트위치만 노리고 충격파는 늦게 쓸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냥 앞쪽에 모아놓고 충격파를 쓴 한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협병 때문에 캐넨이 못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다비차 빌리죠. 그 파이트를 단 한 명의 개인기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아 내가 트위치였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렇죠. 무신도 변시. 바론 타이밍이죠. 바론 나왔고요. 낚시 잔나가 아직 없어요. 잔나가 아직 없어요. 이거 위험한데. 잔나가 아직 없어요. 아, 저 날아간 거 케이틀린이죠? 케이틀린이 날아갔어요. 아, 이러면 서렌타임 나오나요, 이 선수? 케이틀린이 발차기에 적진 한복판 가운데로, 정가운데로. 루파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이걸 아, 맞았어요. 딱 제캐저프, 제캐저프. 아니, 이게 너무 좀. 리산드라. 제캐저프, 밀고요. 너무 단호하게 들어가서 뭐 충격파 같은 걸로 먼저 킬을 할 생각인가 싶었는데 야 깔끔하게 스톤 낚였네요.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야 경기 마무리 나진 소드가 MSH를 잡아내면서 이대한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마무리는 써렌으로 네 플레이 13킬 6어시스트 2데스. 네 중간에 뭐 어려운 타이밍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나진 소드 기분 좋게 2대0으로 경기를 승리하면서 네. 8강 진출을 확정을 치렀습니다. MSH도 기분 좋게 2패했어요. 네. 제가 볼 때 MSH가 네네. 이겼어요. 이 입장에서는 네. 이긴 경기였어요. MSH는 사실상 뭐 제니스 블라스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기로에 놓여있다가 네. 기분 좋게 패승승 승리하고 진출전에서 낮은 순으로 상대로 그리고 비교적 선전을 했다는 점. 그렇죠. 사실 뭐 일방적인 경기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네, 절대 일방적이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네. MSH의 어떤 뭐 또 다른 면모를 봤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나이스게임TV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NAB, 뭐 클랜배틀 승리팀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MSH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패배 인터뷰를 많은 분들이 원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홈페이지에 그 인터뷰, 나진소드의 뭐 승리 인터뷰도 그렇고 업데이트되면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조에서는 나진소드가 8강 진출을 성공을 했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경기 결과 그리고 B조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SH와 제니스 블라스트의 경기, 사실 이게 이변이었어요. 네. 이변이었죠. 1경기만 보면 제니스 블라스트 20분 서렌을 받아내면서 이거 무난히 네. 그냥 블라스트의 승리가 아닐까 싶었지만 바로 MSH가 2-3경기 내리잡아내면서 나진 소드를 만났고요. 초반 좋았거든요, 나진 소드와의 대결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역시 관록의 나진 소드가 2-0 MSH를 떨어뜨리면서 나진 소드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B조 경기입니다. 네. B조는 바로 VTG 라온. 네. 라온 B팀으로 활동을 했던 친구. 네, VTG로 네. 소속을 정했고요. 그리고 진에어 셀스와 첫 번째 매치를 펼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승자가 제니스 스톰과 네. 경기를 또 하게 되네요. 혼생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라온이 지금 MSH보다도 사실은 더 기세 좋은 아마추어 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는 VTG 팀까지 체제를 갖추면서 이제 막 프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진에어가 첫 어떤 목표라는 점에서도 라온에는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6시 30분에 비주얼 경기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조 나진 소드가 8강 진출을 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번 주는 일요일에 네. 또 네. NLB C조 경기가 있습니다. 낮 네. 12시에 펼쳐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은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 다음 팟을 통해 송출되며 후에 다시 보기 혹은 다운로드는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의중 그리고 도움 말씀의 하광석,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모레 B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